그 자매가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사제관 식복사를 시작을 했대요. 그 너무너무 열심히 살더래요. 그래서 본당신부 내 동창신부가 물어봤대요. 자매님은 왜 남들은 저렇게 슬프게 저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기쁘게 사제관 일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기가 막힌 말을 하더래요. 나는 내 반쪽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반쪽을 위해서 기쁘게 살아야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 하느님을 믿는 사람도 참 궁금한 게 하나 있고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참 궁금한 게 있어요. 하느님을 믿는 사람도 궁금하고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궁금한 게 뭐냐면 정말 하느님이 계실까? 이게 참 궁금해요. 멀쩡하게 하느님 믿는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성서 말씀대로 하느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살았는데 오른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겉옷을 주고 천 걸음을 가달라고 그러면 2천 걸음을 가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세상 논리로 맞아요? 세상 논리로는 안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시키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다 보상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참고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천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내가 헛고생하는 거 아닌가. 만약에 죽었는데 하느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안 계시면 어떻게? 여러분들 아니 이렇게 열심히 참고 살았는데 하느님 안 계시면 어때요? 여러분들보다도 더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신부들이에요. 우리 신부들은 아 그 좋대는 여자 다 뿌리치고 그 좋대는 여자 다 뿌리치고 마음에 드는 여자 마음에 다 사귀고 그리고 평생을 혼자 살았는데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해. 얼마나 허망해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하느님이 계실까. 우리 수녀님들도 예수님이 정배라고 그러고 살았는데 아 죽었는데 정배가 없어. 이게 신랑이 없어 죽었는데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하느님이 정말 계실까. 근데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궁금해요. 왜 궁금하냐면은 하느님이 없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았어. 뭐 약한 사람 때리고 약간 바보 같은 사람 돈 사기 처먹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 나 심판해 줄 하느님이 없는데 어때? 그리고 막 살았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천장을 보고 혹시 계시면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계시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혹시 안 계시면 어떻게 할까 걱정. 하느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혹시 계시면 어떻게 할까 걱정. 야, 그래서 하느님의 존재가 궁금한 거예요. 하느님의 존재가 궁금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느님이 계시다면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주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주잖아요. 하느님이 계시다면 그 사람들 벌 주는 지옥이 분명히 있을 건데 하느님이 계시다면 너무 착하게 저 산 사람 착하게 산 사람 하늘나라의 보상을 받아야 될 텐데 그래서 천당 지옥이 궁금한 거예요. 세 번째로 궁금한 건 뭐가 세 번째로 궁금하냐면 그렇다면 나는 천당 갈까 지옥 갈까 이게 진짜 궁금해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가끔 혼자 생각해요. 나는 과연 천당 갈까 지옥 갈까 연옥 갈까 아슬아슬해요. 저는 이렇게 네, 아슬아슬해요. 네. 근데 만약에 죽었던 아버지가 땅에다가 묻어놓고 1년 있다가 무덤을 탁 열고 툴툴 털고 오셔서 야 내가 죽어봤더니 천국 있더라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 꽃도 아름답고 정원도 아름답고 향기도 좋고 음악도 아름답고 그냥 사람들도 착한 사람들 모여 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은 아버지가 1년 만에 살아 돌아와갖고 연옥 야 연옥은 그 저기 뭐야 그 훈련 받는 데는데 그 보통 그 저기 뭐야 이 쉽지가 않더라 훈련 받는 데 보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 지옥은 갈 데가 못 되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갖고 야 그 착한 일 열심히 하고 어려운 사람 열심히 도와주고 성당 일 열심히 한 큰아버지는 천국에 지금 있더라. 너무 행복하게 있더라. 성당 나갔다 안 나갔다 한 작은아버지, 그 작은아버지 있잖아. 성당 나갔다 안 나갔다가 어떤 땐 착하게 살았다 어떤 땐 이상하게 살았던 작은아버지, 작은아버지 연옥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더라. 훈련 받고 있더라. 돈만 알고 성당 뭐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는데 막내 고모 있잖아. 지옥에서 죽살나게 고생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죽은 아버지는 한 번 땅에다가 묻어 놓으면 다시는 와서 얘기해 주는 법이 없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이 올라가잖아요. 영혼이 혼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이렇게 합격하면 파란불 딱 뜨고 불합격하면 빨간불 딱 뜨듯이 죽을 때 혼 올라갈 때 천당 그럼 파란불 쫙 올라가고 연옥 그러면 노란불 쫙 올라가고 지옥 그럼 빨간불 쫙 올라가면은 내가 천당 가실 줄 알았어. 어? 그리고 빨간불 올라가는 영혼은 지옥 갈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얼마나 속 시원하겠어요. 죽은 이유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죽어서 천국 간다고 믿는 비율이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딱 죽으면은 느낌이 파란불이 되게 떠서 가는 거야. 파란불이 80%니까. 터키는 무려 95%의 사람이 자기네들이 천당 간다고 믿는데요. 터키는.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죽음은 천당 간다고 믿는 비율이 49%야.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대해서 천국을 간다는 그런 희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죽는 건 싫어. 일단은 살아있는 게 나아. 천당 갈지 지옥 갈지 연옥 갈지 모르니까 일단은 살아있는 게 나아요. 오죽하면은 저승의 정승보다 이승의 개가 낫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참 죽는 거 싫어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있는 게 나아. 개똥으로 굴러먹어도 이승이 낫다고 그럴 정도. 개똥으로 굴러먹어도. 그러니까 죽는 거 참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은 무슨 월화의 공동묘지 뭐 이래갖고 뭐 무시무시한 데 간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리스도교 부활신앙이 자리 잡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남미에 가보면은요 공동묘지가 동네 한가운데 있어요. 공동묘지가 어디를 가보나. 제가 이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하고 싶어서 유럽 공동묘지, 미국 공동묘지, 남미 공동묘지 다 가봤어요. 그냥 지나가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들어가 봤어요. 직접.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남미나요 일단은 우리하고 공동묘지 느낌이 달라요. 왜냐하면 색깔이 하얀 페인트로 다 칠해놔요. 그러니까 공동묘지에 딱 들어가 보면 박물관 같은 실질적으로 공동묘지 안에 박물관도 많고 또 공원 같은 느낌을 받아요. 공원 같은 느낌을 받아서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도시락 싸들고 어디를 놀러를 가냐면 공동묘지로 누구나 다 놀러를 가요. 공동. 그러니까 공동묘지가 아니라 놀이터죠. 놀이터. 아르헨티나에 가봤더니 이 사람들은 기일이 되면은 공동묘지에 가갖고 묻었던 아버지 관 있잖아요. 관을 다시 꺼내요. 꺼내갖고 닦아요. 닦고 마떼라고 이번에 교황님 즐겨 드시는 차 있잖아요. 그걸 마떼라고 그러거든요. 마떼를 마시면서 그 관을 닦아가면서 죽은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이런 일을 했지 저런 일을 했지.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아요. 미국만 하더라도 동네 한가운데 공동묘지가 있어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그리스도교 국가. 우리 가톨릭 신자가 몇 명이냐면 7,500만 명이에요. 7,500만 명. 미국은 맨날 총 쏘고 막 마약하고 사람 죽이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극히 일부고 평범한 미국 사람들은 다 평화롭게 살아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성당 교회 가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은 동네 한가운데 묻어놓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아버지 묘, 엄마 묘, 아내 묘, 자식들 묘까지 맨날 보는 거예요. 출퇴근하면서.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아내 묘에다가 장미 한 송이 놓고 여보 나 오늘 중요한 계약이 있어.
당신이 도와주면은 내가 오늘 계약이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죽음하고 얘기를 해요. 죽어 있어도 죽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 퇴근한 길에 아내 묘에다 장미 한 송이 놓으면서 여보, 당신이 오늘 도와줘서 그런지 나 오늘 계약이 너무너무 잘 됐어.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묘지 참배는 덕의 대학을 다니는 것과 같다. 묘지를 자꾸 가는 건 덕의 대학을 가는 것과 같다. 요즘 위령성월이잖아요. 우리 묘지 방문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묘지를 방문하다 보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명예, 권력, 돈 이게 다 허망하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죽으면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가 봐. 아주 깊숙한 산속에 갖다 파묻어 버려. 그냥 파묻어 버려. 파묻어 버려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출퇴근길에 안에 묘가 있으니까 보고 싶으면 가서 얼마든지 보는데, 우리는 산속 깊숙한 곳에 갖다 파묻어 버리니까 찾아가려고 해도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 내가 오늘 한번 남편 묘를 가야 되겠다, 뭐 아내 묘를 가야 되겠다, 부모 묘를 가야겠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온 국민이 똑같은 날 마음을 단단히 먹어요. 이상해. 죽는 날은 다른데 어떻게 보러 가는 날은 다 똑같아. 너무 신기해요. 똑같은 날 마음을 단단히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묘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저도 그런 내 동창신 부 아버지가 돌아가셔갖고 묘지까지 한번 따라가 봤는데 그 집도 역시 산속 깊숙한 곳에 파묻. 그런데 동네 한가운데 장의차 진입 금지, 동네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상여 진입 금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 입구에서 아버지 관을 내려갖고 우리가 메고 들로 산으로 그 산으로 모시고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뉴욕에 가다 보면은 맨하탄하고 퀸즈라는 동네가 있어요. 강남하고 강북하고 똑같아요. 맨하탄은 강남, 퀸즈는 강북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퀸즈에서 맨하탄으로 들어가다 보면 엄청나게 큰 공동묘지가 있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수백만 명이 그 공동묘지를 보면서 맨하탄으로 출퇴근을 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생전 그 묘에 대해서 이전해라 이런 거 하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강북하고 강남 사이에 잠실에다가 공동묘지를 한번 딱 세운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난리가 나죠? 띠 두르고 뭐라 그래요? 결사반대. 네. 박원순 시장은 사퇴하라. 이거는 얌전한 거예요. 박원순 시장은 자폭해라. 여러분들, 우리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의외로 죽음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기 서울에도 추모공원 하는데 여러분들 몇 년 동안 서울 시민들이 반대했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몇 년 반대했느냐면 9년 동안 반대를 했어요. 9년이 지나서 2012년에는 겨우 추모공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당들도 이렇게 성당 안에다가 지하에다 납골당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 미사 참여 와갖고 엄마 보고 싶으면 지하에 내려가갖고 아니 엄마 보고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냥 여기 흑석동 성당도 그 납골당 한다면 얼마나 주민들이 반대했어요. 여기 한국 사람들은 죽는 거 진짜 싫어해요. 죽는 거 일단은 살아있는 게 나은 거야. 일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있는 게 나은 거야.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죽는 거를 하느님을 믿는 사람도 싫어하고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싫어해요.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는 거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 심판할 하느님이 없는데, 나 심판할 하느님이 없는데 죽으면 얼마나 속 편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형수들, 나쁜 짓이라는 뭐 폭력범들, 뭐 남편이 보는데도 그냥 아내하고 딸 그냥 성폭력한 사람들 5명, 10명씩 죽인 사람들 이런 사형수들 보면은요 죽기 전에 벌벌벌벌 떤대는 거예요. 아 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사형을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 생각에는 내가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졌는데
죽었고 난 다음에 하느님이 있어갖고 나를 심판해갖고 지금도 괴롭지만 죽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대요. 그래서 그 사형수들을 보면 그렇게 나쁜 짓 뻔뻔하게 하다가도 죽을 때 보면 벌벌벌벌 떤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수가 이제 교수대 올라가면서 막 교수대 이제 올라가는데 계단이 삭어갖고 계단 밑으로 팍 떨어진 거야. 이 사형수가 헨대는 소리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죽기 직전까지? 죽기 싫은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있고 싶은 거.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있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바로 죽음을 앞두고도 죽음을 벌벌벌벌 떠느냐면 죽고 난 다음에 사형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하느님 앞에 가서 혹시 하느님이 계시면 어떻게 해? 그래갖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묻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도 그냥 계단에 떨어지고 어차피 1분 후에 죽을 건데도 그냥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그런데 믿는 우리들도 죽는 게 싫어. 믿는 우리들도 죽는 게. 한국에 믿는 사람들 이거 설문조사 한 거예요. 한국에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천국에 갈 거라고 믿는 비율이 50%가 안 넘어요. 왜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게 싫어? 아는 게 병이야. 천당, 지옥 있다는 거 교리로 다 알아.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본당 신부 미워하고 형제들 굶었을 때 모른 척하고 성당 다니기 싫어갖고 그냥 냉담하고 그냥 못된 짓 한 거 이거 다 알아. 그러니까 이게 천당 지옥 있는 건 알긴 아는데 내 사는 꼴을 봐서는 천당 갈 것 같지는 않아. 어디 갈 것 같아? 지옥에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은 살아있는 게 나은 거야. 아직은 여기는 천당 지옥이 결정 안 됐잖아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 만약에 여자를 보고 음흉한 생각을 가지면 눈 알을 빼버려라 그래. 아 예수님 말을 해도 이렇게 살벌하게 눈 알을 빼버려. 눈 알을 빼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눈 알 하나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낫다. 그런 말할 때마다 나는 너무 괴로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언제 괴로우냐면 이놈의 명동에 강이 올 때 괴로워. 명동에 강이 올 때. 왜냐면 명동에 밥 먹으려고 저 먹자 골목에 나가잖아요. 그럼 아가씨들이 허벅지가 그냥 이 눈알을 이거 빼야 되는 건지 말해. 눈알이 간질간질하다니까. 눈알이 간질간질해. 아마 나 천당 들어가려면 내 눈알 한 6천 개는 빼야 돼. 내 눈알 6천 개. 아마 여기 있는 형제님들도 온전히 눈알 가지고 천당 갈 형제님들 없을 거야. 아마 하늘나라 가보면 눈알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 많을 거예요. 하늘나라 가보면. 나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하고 싶어요. 2000년 전에는 여자를 보고 음흉한 생각을 가진다. 2000년 전에는 여러분들 여자들이 어떻게 중동에 가보시면 지금도 그래요. 여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온몸을 감싸고 눈만 내놓고 다녀. 눈만. 그 여자를 보고 음흉한 생각을 가지면 눈알을 빼야 돼. 빼야죠. 근데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갖고 다 벗고 다니는데 더욱이 또 이놈의 지구온난화 때문에 더 벗고 다니는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더 벗고 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도 된 것 같아요. 시대도 많이 변했고 상황도 많이 변했는데 2000년 전 그 잣대로 우리가 지금 그걸 읽고 있으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냥 천당 갈 것 같지는 않단 말이야. 지옥 갈 것 같아. 눈알을 빼든지 손을 자르든지 뭐 뭔가를 해야지. 그러니까 하느님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느님 만나요. 부자가 낙타 반을 통과하는 게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반을 통과하는 게 훨씬 더 쉽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읽어봐도 또 쉽게 천당 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쉽게 천당 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정말 만약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와갖고 내가 죽었더니 천국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정말로 믿을 텐데. 아 이놈 사람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데 어떻게. 근데 1970년대 이후부터 갑자기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 돌아오기 시작을 해요. 1970년대 이후부터 미국은 92년에서부터 97년 사이에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데 몇 명이 살아 돌아오냐면 1500만 명이 살아 돌아와요.
1500명이 아니에요. 1500만 명. 난 이게 뻥인 줄 알고 자료를 무지하게 찾아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살아 돌아오는 거예요. 살아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늘나라 내가 빛을 봤다, 하늘나라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아니 이제 2000년이 돼갖고 예수님 오실 때가 돼갖고 세례자 요한을 미리 보내갖고 구분기를 곱게 펴라, 내가 갈 거다, 그러듯이 이제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들을, 이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그거니까, 죽었던 사람들 살아 돌아와서 이제 하늘나라 얘기를 해라, 그래갖고 예수님이 이렇게 살려 돌려보내는 건가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그거는 아니고 1970년대 이후부터 갑자기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 돌아오는 이유는 심폐소생술이 발달하면서부터,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 돌아오는 심폐소생술이 발달하면서부터. 그러니까 1970년대 이전에는 사망이다 그러면은 동공이 풀리고 맥박이 안 뛰고 심장이 멎는 거예요. 그 다음에 뇌파, 이거 여러분들 텔레비전을 이거 보면 쫙 하잖아요. 쫙 일자로 이걸 사망으로 봐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냈어. 근데 요즘은요, 멀쩡한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거나 멀쩡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었을 때, 충격으로 죽었을 때 심폐소생술을 시술하게 돼 있어요. 심폐소생술이라는 건 뭐냐면은 심장을 압박을 30번씩 가하는 거야, 한 번에. 어른들은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세게. 그리고 두 번 입에다가 인공호흡 해주고, 또 안 되면 또 30번 압박을 하고 두 번 입에다가 인공호흡을 해주면은 죽은 사람의 5%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5%가. 죽은 사람의 5%가 살아나서 공통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님도 어떻게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5월 10일 날. 그런데 이분이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살려낸 거야. 의술이 얼마나 좋으냐면요, 심폐소생 이게 좀 복잡한데 이게 심장에 피가 돌지 않으면은 뇌가 괴사가 돼요. 그래서 이 이건희 회장님은 심폐소생술 살려내고 난 다음에 체온을 올리지 않아요. 10도 16도로 그대로 해갖고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공통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공통적인 얘기가 있어. 자기가 처음에 죽으면은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영혼을, 자기 죽은 육신을 봐도 하나도 안 슬프대는 거예요. 죽은 육신을 봐도. 그러니까 죽은 영혼들은 안 슬프대요. 누구만 슬퍼? 살아있는 사람만 뭐 아이고 아이고 그러는 거지 죽은 사람 하나도 안 울어요. 그리고 영혼이 빠져나와서 잠시 머무르다가 자기가 처음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대요. 그러다 육신이 죽은 걸 알고 여행을 떠나기 시작을 한대. 근데 여행을 떠나는데 끝도 없는 통로, 터널로 쫙 빨리 올라갈 때 그 속도가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빠른 속도로 빨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3차원에서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옮겨가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도 없는 그 터널 끝에 가보면 빛이 비추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그 빛을 느끼는 순간 그 빛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느끼는 순간 너무 행복하고 존재의 충만함, 평화, 충만함, 완전한 사랑을 느껴갖고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빛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살아온 인생 전부 다가 한순간에 다 펼쳐진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펼쳐져서 자기 지은 죄가 너무 크면은 그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쓰질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하느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저지른 죄가 그 죄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느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우면 그 빛 앞에 나서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곳에 간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죽은 형제 친척들이 이 다볼산에서 예수님이 거룩한 변모할 때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몸은 어떤 마전장이도 만들 수 없을 만큼 빛났다 하듯이 그렇게 빛나는 형제 친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름다운 정원, 아름다운 꽃, 너무 아름다운 나무, 아름다운 음악,
이런 걸 공통적으로 보는 거야. 1500만 명 중에서 이게 또 죽은 사람들 중에서 다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중에서도 10%에서 15%만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의식이 없고 10% 내지 15%만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거기 갖고 대개는 오고 싶지 않대요. 하늘나라 간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오고 싶지 않은 거야. 왜? 거기 너무 좋아서. 그런데 아직은 네 때가 되지 않았다. 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넌 다시 가야 된다. 난 가기 싫다. 가야 된다. 이렇게 실갱이를 하다가 되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 세상에 딱 보면은 사람의 모습이 바뀐다는 거예요. 삶이. 하늘나라를 보면은. 저는 최초의 심폐소생술자는 예수님이란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을 때 예수님 살려냈죠? 예. 이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 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다 성소 안에. 그 다음에 나자렛이라는 동네가 있고 건너편에 나인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나인의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들러매고 가는데 너무 슬퍼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려놔라. 죽은 게 아니다. 그리고 살려내잖아요. 아마 심폐소생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멀쩡한 아들 살려내잖아요. 또 저기 나자로 마리아 마르타 오빠 죽은 지 4일 만에 살려내요. 요즘도 뭐 4일 만에 살아난 사람, 일주일 만에 살아난 사람 많듯이 4일 만에 살려내요. 죽은 나자로를. 그러니까 최초의 심폐소생술자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옛날에도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났어요. 옛날에도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났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강원도 평창에서 죽었다 살아났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화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동네 사는 데는 배 타고 들어왔거든요. 그 강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그 산골짜기에서 이러는 거. 나 죽었다가 살아났다. 나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다 그냥 죽었어. 아무도 몰라. 아무도. 근데 요즘은 시대가 발달하면서부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 중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기동순찰대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었어요. LA 기동순찰대. 근데 거기에 주인공 에스트라다라는 남자아이가 영화를 찍다가 그 드라마를 찍다가 그 오토바이 속에서 타고 죽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요. 이 사람이 수술실에서 의사가 맥박이 뛰지 않고 동공이 풀리고 심장이 먹고 이 뇌파가 쫙 해갖고 사망입니다. 다 덮어놨어. 근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서 제가 말한 빛을 보고 죽었던 아름다운 음악, 정원 이걸 다 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트라다. 또 유명한 샤론스톤. 샤론스톤도 죽었다 살아나고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죽었다 살아나고 한두 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더욱이 제일 미치는 게 심장 전문의들이에요. 심장 전문의들 심장마비로 죽은 거 살려놨더니 이 사람들이 살아나갖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근데 죽었더니 영혼이 빠져나가더라. 한두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연구를 누가 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의사들이 하기 시작. 의사들이 시작하는. 최근에 연구 결과는 뭐 2주 전에 영국 사우스 햄프턴 대학의 샘 파니아 박사팀이 4년 동안 죽은 사람 2,060명, 죽었다 살아 돌아온 사람들 2,06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대개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교통사고 나고 실려서 병원에 갔어. 그래갖고 완전히 계속 눈 감고 이제 계속 심장 이걸 했어. 그래갖고 살려냈어. 근데 살아난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나는 여기 들어와갖고 이 응급실에 들어와갖고 내 영혼이 빠져나갔다. 그래서 당신 나 지금 막 이걸 하는데 내가 뒤에 가서 보니까 당신 목에 점 있는 거 내가 봤다. 아, 이 사람은 한 번도 이 의사를 본 적이 없는데 아니, 미치는 거죠. 옆에 간호사가 하는 얘기 병원에 무슨 수술 도구 옆에 있는 얘기 이 사람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그리고 대개 죽은 사람들은 5분 동안은 영혼이 그 근처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5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서 만약에 누가 죽으면요, 5분 동안 말 잘해야 돼요. 뭐, 괜히 뭐 잘 죽었다, 뭐 그렇게 못되게 살더니 잘 죽었다. 아유 지옥에나 갔으면 좋겠다. 이러면요, 이 영혼이 한번 꼬기 시작하면요,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라 그래야 돼? 5분 동안 좋은 데 가시라고.
잘 가시라고 이런 게 정말 필요해요. 말 잘해야 돼요. 말 잘해야 돼요. 고든 알렌이라고 미국의 백만장자 금융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폐질환으로 죽었어요. 죽었는데 하늘나라 올라갔는데 그 빛을 느끼는 순간 너무 불같이 뜨거운 감동을 느낀 거야. 여러분들 그 기도 열심히 할 때 하느님이 막 느껴질 때 막 온몸이 뜨겁고 막 불같은 느낌 들 때 있지 않으세요? 그런 느낌 드시는 분도 계시죠? 저는 나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내가 제일 열심히 했을 때가 중학교 때였어. 중학교 때 내 인생에 가장 열심히 했을 때 중학교 때. 지금 그 정도 열심히 했으면 아마 나 성인 됐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때 기도 열심히 할 때 성당에 앉아갖고 하느님을 느끼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았어요. 하느님하고 일치되는 거. 그런데 너무 행복해갖고 시계를 보면요, 나는 10분 지났다고 봤는데 4시간씩 성당에 앉아있을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 머무를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죠. 그 이후로는 거의 느낀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는 근데 어쨌든 이 고든 알렌이라는 사람은 성당도 안 다니는 사람이고 하느님도 믿지 않는 사람인데 하늘나라 올라가서 그 빛을 느끼는 순간 이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정말로 너무 행복했던 거야. 세상에 딱 돌아와갖고요, 이 고든 알렌은 자기가 그 많은 돈 의미가 없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친구한테 전화를 해요. 같이 금융업을 하는 친구한테 나 그만둘 거다. 그리고 차도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옮겨 타고 그 다음에 이 집도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옮겨가요. 그리고 그 잘 번들던 돈을 다 관두고 지금은 미니스터 목사님이 돼갖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컨설팅을 해줘요. 그러니까 되게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삶이 바뀌는 거야. 목사님이 된다든지 자선 사업을 한다든지 착해. 사람은 죽어봐야 철이 들어. 사람은 죽어봐야 철이 들어. 근데 이 죽을 수가 없으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에요. 앤더슨 시코리아라고 미국 뉴욕의 정형외과 의사예요. 심리학 박사고 대학 교수고. 이 사람은 94년도에 가족들이랑 야외에 나가다가 공중전화를 하다가 벼락에 맞아 죽어요. 벼락에 맞아. 미국은 벼락에 맞아 죽는 사람이 1년에 한 1,000명 돼요. 1,000명인데 그중에 950명은 살아나고 50명은 그냥 죽는대요. 근데 이 의사가 딱 죽었는데 자기 육신이 팍 쓰러지더래. 근데 영혼이 딱 빠져나온 거죠. 영혼이 빠져나왔고 자기 육신을 보고 있는데 하나도 안 슬프더래요. 내가 죽었네? 그냥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내 육신이 죽었네? 죽은 사람은 안 슬퍼요,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한테 맡기라고. 너무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랬죠? 프랑스의 한 부인이 아들이 먼저 죽은 거야. 아들이 먼저 죽으니 얼마나 슬퍼요. 매일 울은 거야. 매일. 근데 하루는 환시에 젊은이들이 빛을 내고 하늘나라에서 예수님하고 행진을 하는데 자기 아들만 누더기같이 젖은 옷을 입고 그 끝에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걷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대요. 얘야, 너는 왜 저 젊은이들은 저렇게 빛을 내고 아름답게 예수님하고 하늘나라에서 행진을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힘들게 젖은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힘겹게 걷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 난 얼마든지 저들하고 같이 예수님하고 행복하게 행진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어머니의 눈물이 내 옷을 적셔서 내가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다. 어머니의 눈물이. 여러분들 죽은 사람들 슬퍼한다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의 눈물이 죽은 사람들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세월호에서 죽은 아이들 천국 갔을 것 같아요? 안 갔을 것 같아요? 갔어요. 얘네들 다 천국 갔어요. 왜? 아니 고등학교 2학년이 죄를 지면 얼마나 짓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대한민국의 또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은요 죄질 시간도 없어요. 학원 다니느냐고 죄질 시간이 어디 있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때 지은 죄랑 요즘 나이 먹어갖고 지은 죄랑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죽었으면 천국 갔을 것 같아요? 안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갔어요. 요즘 죽으면 어때요? 요즘 죽으면 진가 민가 하죠. 갈지 안 갈지. 어쨌거나 이거는 확실해.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죽었으면 천국 갔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얘네들 다 천국 갔어요. 그러면은 얘네들 떠난 지가 200일이 넘어요. 오늘 아마 208일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요 100일 탈상도 해요. 100일이면 다 떠나보내요. 그럼 이 배가 침몰됐을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 선주, 이 배 주주, 이 세월호의 주인은요 자기가 애들 배 가라앉았을 때 쫓아갔어야 돼요. 쫓아가갖고 자기가 책임자면 수습을 해야 돼요. 수습을 하고 최고 좋은 잠수사들 돼서 애들 건질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빨리 건졌어야 돼. 그리고 자기 있는 재산 다 정리해서 그 자식들 죽으면 여러분들 일이 손에 잡힐 것 같아요? 그거는 잡힐 수가 없어요. 지금 안산에 그 자식 죽은 부모님들 일 안 한다고 뭐 누가 뭐라고 그러는데 아마 자기 자식 한번 죽어봐. 생때 같은 자식.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그 슬픔 또 삶에 자기가 재산이 없는 게 아니잖아. 4천억이나 있다는데. 그러면은 끌어모을 수 있는 것까지 다 끌어모아서 책임을 져야지. 또 아이들 한꺼번에 죽었으니까 추모공원도 만들고 추모 그 아이들만을 위한 추모공원 예쁘게 만들어서 그 부모들이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는 뭐 자기가 책임지기 싫어하고 도망 다니기 시작해. 도망.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자기 사진 전시실 넓히려고 배 개조해갖고 배 빠진 건데 그걸 책임 안 지겠다고 이리 도망 다니고 저리 도망 다니고 그냥 막 또 도망 다녔고 못 찾을 때 했던 국민들이 이거 죽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또 죽었더니 또 안 죽었다고 또 그러고 이건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책임진 것도 아니고 안 진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게요. 참. 아니 이제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미성숙하게 대처를 하는지. 그리고 저는 정치인들도 참 답답해요. 아니 그걸 못 봐, 그걸 못 잡아? 거기서부터 답답해요. 그걸 못 잡아? 네? 안 잡는 거예요? 난 또 몰랐네. 아니 애들한테 한을 심어주지 않으려면 부모한테 한을 심어주지 않으려면 빨리 밝혀야지. 책임질 사람 다 책임지고 200일이 지나서 겨우 협상법 타결했다고 그러고 100일이면 탈상을 한다는데 참 너무너무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파요. 내 동창 신부가 안산으로 발령을 받아갔어요. 근데 이번에 발령을 받아갔는데 그 본당에 가봤더니 그 식복사 자매님이 최초로 신고한 아이 엄마래. 식복사 자매님이. 근데 그분은 지역장도 하고 남편은 재분과장도 하고 성당활동 열심히 했던 집이에요. 근데 그 자매가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사제관 식복사를 시작을 했대요. 너무너무 열심히 살더래요. 그래서 본당신문 내 동창신부가 물어봤대요. 자매님은 왜 남들은 저렇게 슬프게 저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기쁘게 사제관 일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기가 막힌 말을 하더래요. 나는 내 반쪽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반쪽을 위해서 기쁘게 살아야 된다고.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 세월호에서 304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학생들이 249명, 어른들이 55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나는 이 단원고등학교 얘네들 지금 천국 접수했다고 믿어요. 천국 얘네들이 접수해서 천국을 지금 아마 얘네들이 싹 천국 접수했을 거야. 분명히.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아이들 하늘나라 혹시 못 갔다면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기도해줘야 돼요. 그리고 산 사람들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쁘게 살고 반성할 거 반성하고. 근데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 이 안산에서 하느님한테 맡겨야 돼요. 하느님의 자비에 아이들을 맡겨야 돼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12살 멀은 알도라는 소년이 교통사고로 죽어요. 엄마 아빠 앞에 타고 뒤에 4살짜리 12살짜리 알도가 교통사고 나는데 교통사고 나는 순간 뒤에 있던 아들 둘이 바깥으로 날아가요. 날아가는데 엄마 아빠가 딱 차를 세우고 이제 자식 없으니까 차 뒤에 없으니까 가서 보는데 바로 앞에 4살짜리가
얼굴에 상체기만 좀 나게 있는 거야. 아유 너 괜찮구나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엄마 난 이렇게 바깥에 나 튕겨져 나왔을 때 예수님이 날 받아갖고 여기다 놨다고. 예. 근데 문제는 12살짜리 알도가 안 보이는 거야. 12살짜리 알도가. 그래갖고 보니까 아예 길 건너편에 가서 떨어진 거야. 길 건너편에 뇌, 척추 다 그냥 요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의사가 이제 산소호흡기를 띄셔도 되겠다고, 죽었으니까. 이때 이 엄마가 하느님한테 자기 아들을 맡겨요. 하느님 당신의 뜻대로 내 아들을 처분해달라고. 하지만 난 아들하고 아직 이별의 시간을 갖지 못했다고. 그리고 이 아들은 4개월 후에 살아 돌아와요. 4개월 후에 살아 돌아오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살아 돌아와서 얘는 뭐를 못하느냐면은 말을 못했어. 근데 계속 노트에다 쓰는 거야. 성서를 계속 쓰는 거야. 4개월 후에 돌아온 애가 성서를 계속 쓰는 거야. 성당도 안 다니, 교회도 안 다니던데 성서를 계속 쓰는 거야. 너 이거 성서를 어떻게 쓰냐? 엄마 나 죽어 있을 때 예수님 나 하늘나라 데려와갖고 예수님이 품에 안아서 이 성서 다 가르쳐 준 거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성서를, 이런 일이 여러분들 많아요. 이런 일이 정말 많아요. 하늘나라 올라, 우리 아프리카에도 우리 가톨릭의 한 아이가 전혀 그런 걸 성서를 모르던 아이가 예수님 현실 속에서 성서를 다 배운 애가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강의했어요. 여러분들은 참 고맙게도 강의에도 까먹어갖고 내가 새로 얘기할 때 항상 새롭게 들어. 우와 우와 너무 고마워. 참 고마워요. 예. 지난번 강의 때도 내가 얘기했거든요. 아프리카에 언어도 이 아이는 예수님이 다 가르쳐줘서 언어도 다른 나라 언어 다 했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말라위 거기. 어쨌거나 얘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야. 성서를 너무너무 잘 쓰는 거야. 그런데 얘가 기가 막힌 글을 하나 쓰는 거예요. 어떤 글을 쓰느냐면은 엄마 드웨인이라는 아이랑 안톤이라는 아이 주소를 적어줘요. 그리고 그 엄마한테 이 편지를 좀 띄워줘. 주소를 써갖고 어떤 내용이냐면 드웨인하고 안톤은 하늘나라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하늘나라에서 보니까 엄마들이 맨날 우는 거야. 엄마들이 이미 자기 자식은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엄마들이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 예수님이 너무 슬프대. 그 왜 뭐가 슬퍼? 나는 이미 이 아이들을 구원해갖고 내 품에 안고 있는데 나의 자비를 믿지 않는 저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소를 줘. 근데 이 알도는 안톤을 살아생전에 만났던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드웨인도 살아생전에 만났던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얘가 그 주소를 알 수가 없는 애야. 교통사고하고 4개월 동안 혼수 상태 있던 아이인데. 그래서 엄마는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아. 장난인 줄 알았대. 근데 그걸 편지를 보냈는데 정확하게 드웨인 집과 안톤 집에 편지가 도착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은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느님한테 맡겨야 돼. 하느님한테 맡겨야 돼. 얘네들 외롭지 않아요. 나는 이 저기 막 이번에 세월호에서 4월 16일 날 세상 떠난 이 아이들 이미 천국에 단체 입장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네들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 천국 같다고 믿어야 돼. 죽는 걸로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은 슬프지 않다니까요. 예. 여러분들 우리들이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걸로 끝나는 게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죽음이에요.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 새로운 여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세월호에서 죽은 아이들 물론 우리 어른들 책임이지 불쌍하지 그렇지만 계속 슬퍼할 수만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기도로 그 아주 좋은 시가 있어서 그날이라는 시를 이번에 세월호를 통해서 시인이 썼는데 너무 잘 표현을 해서 이 그날이라는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날 그 어두운 시나리오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 차곡차곡 쌓아온 모든 잘못된 관행들이 죽음의 냄새를 풍기며 찾아와 있었다. 하늘도 원치 않았던 일이었기에 바다보다 더 푸른 너희들이었기에 황망한 미안함의 파도도 몸을 떤다.
세상이란 무대 위에 단 한 번 서보지도 못하고 이슬처럼 사라져간 아름다운 이름들, 생떼 같은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들 껍질만 남아 몸부림친다. 어이할 거나 어이할 거나 그날 그 시각 그 자리에 있은 것이 잘못이었다. 캄캄한 바다에선 얼마나 추웠더냐, 가라앉는 배 안에서 얼마나 무서웠더냐. 4월은 기어이 잔인하고 말았구나. 커다란 슬픔의 덩어리 삼킨 이 땅의 선한 백성들, 분노와 미안함으로 침몰하고 있다. 기다리라는 말 아직도 믿고 있니? 이제는 훨훨 날아가거라.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봄, 밤, 하늘은 별이 된 너희들로 더욱 눈부시겠구나. 주님, 세월호에서 희생된 영혼들이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죽음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죽은 분들에게 슬퍼한다고 위로하는 게 아니라는 황신부님의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죽음은 언제나 삶과 연관되어 있기에 오늘 다시 한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느님을 믿는 사람도 참 궁금한 게 하나 있고,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참 궁금한 게 있어요. 하느님을 믿는 사람도 궁금하고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궁금한 게 뭐냐면, 정말 하느님이 계실까? 이게 참 궁금해요. 멀쩡하게 하느님 믿는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성서 말씀대로 하느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살았는데, 오른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겉옷을 주고, 천 걸음을 가달라고 그러면 2천 걸음을 가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세상 논리로 맞아요? 세상 논리로는 안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시키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다 보상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참고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천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내가 헛고생하는 거 아닌가. 만약에 죽었는데 하느님이 안 계시면 어떡해? 안 계시면 어떡해? 여러분들, 아니 이렇게 열심히 참고 살았는데 하느님 안 계시면 어때요? 여러분들보다도 더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신부들이에요. 우리 신부들은 아, 그 좋대는 여자 다 뿌리치고, 그 좋대는 여자 다 뿌리치고, 마음에 드는 여자 마음에 다 사귀고, 그리고 평생을 혼자 살았는데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얼마나 허망해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하느님이 계실까. 우리 수녀님들도 예수님이 정배라고 그러고 살았는데, 아 죽었는데 정배가 없어, 이게 신랑이 없어 죽었는데,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하느님이 정말 계실까. 근데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궁금해요. 왜 궁금하냐면은, 하느님이 없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았어. 뭐 약한 사람 때리고, 약간 바보 같은 사람 돈 사기 쳐먹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 나 심판해 줄 하느님이 없는데 어때? 그리고 막 살았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천장을 보고, 혹시 계시면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계시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혹시 안 계시면 어떻게 할까 걱정, 하느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혹시 계시면 어떻게 할까 걱정. 야, 그래서 하느님의 존재가 궁금한 거예요. 하느님의 존재가 궁금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느님이 계시다면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주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주잖아요. 하느님이 계시다면 그 사람들 벌 주는 지옥이 분명히 있을 건데, 하느님이 계시다면 너무 착하게 저 산 사람, 착하게 산 사람 하늘나라의 보상을 받아야 될 텐데, 그래서 천당 지옥이 궁금한 거예요.
세 번째로 궁금한 건 뭐가 세 번째로 궁금하냐면 그렇다면 나는 천당 갈까? 지옥 갈까? 이게 진짜 궁금해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가끔 혼자 생각해요. 나는 과연 천당 갈까? 지옥 갈까? 연옥 갈까? 아슬아슬해요. 저는 이렇게 네, 아슬아슬해요. 네. 근데 만약에 죽었던 아버지가 땅에다가 묻어놓고 1년 있다가 무덤을 탁 열고 툴툴 털고 오셔서 야 내가 죽어봤더니 천국 있더라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 꽃도 아름답고 정원도 아름답고 향기도 좋고 음악도 아름답고 그냥 사람들도 착한 사람들 모여 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은 아버지가 1년 만에 살아 돌아와갖고 연옥 야 연옥은 그 저기 뭐야 그 훈련 받는 데는데 그 보통 그 저기 뭐야 이 쉽지가 않더라 훈련 받는 데 보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 지옥은 갈 데가 못 되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갖고 야 그 착한 일 열심히 하고 어려운 사람 열심히 도와주고 성당 일 열심히 한 큰아버지는 천국에 지금 있더라 너무 행복하게 있더라 성당 나갔다 안 나갔다는 작은 아버지 그 작은 아버지 있잖아 성당 나갔다 안 나갔다가 어떤 땐 착하게 살았다 어떤 땐 이상하게 살았던 작은 아버지 작은 아버지 연옥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더라 훈련 받고 있더라 돈만 알고 성당 뭐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는 막내 고모 있잖아 지옥에서 죽살나게 고생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죽은 아버지는 한 번 땅에다가 묻어놓으면 다시는 와서 얘기해 주는 법이 없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올라가잖아요 영혼이 혼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이렇게 합격하면 파란불 딱 뜨고 불합격하면 빨간불 딱 뜨듯이 죽을 때 혼 올라갈 때 천당 그럼 파란불 쫙 올라가고 연옥 그러면 노란불 쫙 올라가고 지옥 그럼 빨간불 쫙 올라가면은 내가 천당 가실 줄 알았어 어? 그리고 빨간불 올라가는 영혼은 지옥 갈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속 시원하겠어요 죽은 이유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죽어서 천국 간다고 믿는 비율이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딱 죽으면 느낌이 파란불이 되게 떠서 가는 거야 파란불이 80%니까 터키는 무려 95%의 사람이 자기네들이 천당 간다고 믿는데요. 터키는.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죽음은 천당 간다고 믿는 비율이 49%야.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대해서 천국을 간다는 그런 희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죽는 건 싫어. 일단은 살아있는 게 나아. 천당 갈지 지옥 갈지 연옥 갈지 모르니까 일단은 살아있는 게 나아요. 오죽하면은 저승의 정승보다 이승의 개가 낫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참 죽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있는 게 나아. 개똥으로 굴러먹어도 이승이 낫다고 그럴 정도 개똥으로 굴러먹어도 그러니까 죽는 거 참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은 무슨 월화의 공동묘지 뭐 이래갖고 뭐 무시무시한 데 간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리스도교 부활신앙이 자리 잡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남미에 가보면은요 공동묘지가 동네 한가운데 있어요. 공동묘지가 어디를 가보나 제가 이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하고 싶어서 유럽 공동묘지, 미국 공동묘지, 남미 공동묘지 다 가봤어요. 그냥 지나가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들어가 봤어요. 직접.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남미나요 일단은 우리하고 공동묘지 느낌이 달라요 왜냐하면 색깔이 하얀 페인트로 다 칠해놔요 그러니까 공동묘지에 딱 들어가 보면 박물관 같은 실질적으로 공동묘지 안에 박물관도 많고 또 공원 같은 느낌을 받아요 공원 같은 느낌을 받아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도시락 싸들고 어디를 놀러를 가냐면 공동묘지로 누구나 다 놀러를 가요 공동 그러니까 공동묘지가 아니라 놀이터죠. 놀이터. 아르헨티나에 가봤더니
이 사람들은 기일이 되면은 공동묘지에 가서 묻었던 아버지 관 있잖아요. 관을 다시 꺼내요. 꺼내갖고 닦아요. 닦고 맛대라고 이번에 교황님 즐겨 드시는 차 있잖아요. 그걸 맛대라고 그러거든요. 맛대를 마시면서 그 관을 닦아가면서 죽은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이런 일을 했지 저런 일을 했지.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아요. 미국만 하더라도 동네 한가운데 공동묘지가 있어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그리스도교 국가. 우리 가톨릭 신자가 몇 명이냐면 7,500만 명이에요. 7,500만 명. 미국은 맨날 총 쏘고 막 마약하고 사람 죽이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극히 일부고 평범한 미국 사람들은 다 평화롭게 살아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성당 교회 가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은 동네 한가운데 묻어놓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아버지 묘, 엄마 묘, 아내 묘, 자식들 묘까지 맨날 보는 거예요. 출퇴근하면서.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아내 묘에다가 장미 한 송이 놓고 여보 나 오늘 중요한 계약이 있어. 당신이 도와주면은 내가 오늘 계약이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죽음하고 얘기를 해요. 죽어 있어도 죽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 퇴근한 길에 아내 묘에다 장미 한 송이 놓으면서 여보 당신이 오늘 도와줘서 그런지 나 오늘 계약이 너무너무 잘 됐어.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묘지 참배는 덕의 대학을 다니는 것과 같다. 묘지를 자꾸 가는 건 덕의 대학을 가는 것과 같다. 요즘 위령성월이잖아요. 우리 묘지 방문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묘지를 방문하다 보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명예, 권력, 돈 이게 다 허망하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죽으면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가 봐. 아주 깊숙한 산속에 갖다 파묻어 버려. 그냥 파묻어 버려. 파묻어 버려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출퇴근길에 아내 묘가 있으니까 보고 싶으면 가서 얼마든지 보는데 우리는 산속 깊숙한 곳에 갖다 파묻어 버리니까 찾아가려고 해도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 내가 오늘 한번 남편 묘를 가야 되겠다, 뭐 아내 묘를 가야 되겠다, 부모 묘를 가야겠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온 국민이 똑같은 날 마음을 단단히 먹어요. 이상해. 죽는 날은 다른데 어떻게 보러 가는 날은 다 똑같아. 너무 신기해요. 똑같은 날 마음을 단단히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묘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저도 그런 내 동창 신부 아버지가 돌아가셔갖고 묘지까지 한번 따라가 봤는데 그 집도 역시 산속 깊숙한 곳에 파묻. 그런데 동네 한가운데 장의차 진입 금지 동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상여 진입 금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 입구에서 아버지 관을 내려갖고 우리가 메고 들로 산으로 그 산으로 모시고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뉴욕에 가다 보면은 맨하탄하고 퀸즈라는 동네가 있어요. 강남하고 강북하고 똑같아요. 맨하탄은 강남, 퀸즈는 강북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퀸즈에서 맨하탄으로 들어가다 보면 엄청나게 큰 공동묘지가 있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수백만 명이 그 공동묘지를 보면서 맨하탄으로 출퇴근을 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생전 그 묘에 대해서 이전해라 이런 거 하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강북하고 강남 사이에 잠실에다가 공동묘지를 한번 딱 세운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난리가 나죠? 띠 두르고 뭐라 그래요? 결사 반대. 네. 네. 박원순 시장은 사퇴하라. 이거는 얌전한 거예요. 박원순 시장은 자폭해라. 여러분들 우리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의외로 죽음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기 서울에도 추모공원 하는데 여러분들 몇 년 동안 서울 시민들이 반대했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몇 년 반대했느냐면 9년 동안 반대를 했어요. 9년이 지나서 2012년에는 겨우 추모공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당들도 이렇게 성당 안에다가 지하에다 납골당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 미사 참여 와갖고
엄마 보고 싶으면 지하에 내려가갖고 아니 엄마 보고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냥 여기 흑석동 성당도 그 낙골당한다고 얼마나 주민들이 반대했어요. 여기 한국 사람들은 죽는 거 진짜 싫어해요. 죽는 거 일단은 살아있는 게 나은 거야. 일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있는 게 나은 거야.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죽는 거를 하느님을 믿는 사람도 싫어하고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싫어해요.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는 거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 심판할 하느님이 없는데, 나 심판할 하느님 없는데 죽으면 얼마나 속 편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형수들, 나쁜 짓이라는 뭐 폭력범들, 뭐 남편이 보는데도 그냥 아내하고 딸 그냥 성폭력한 사람들, 5명, 10명씩 죽인 사람들, 이런 사형수들 보면은요 죽기 전에 벌벌벌벌 떤대는 거예요. 아, 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사형을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 생각에는 내가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졌는데, 씻을 수 없는 죄를 졌는데 죽었고 난 다음에 하느님이 있어갖고 나를 심판해갖고 지금도 괴롭지만 죽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대요. 그래서 그 사형수들을 보면 그렇게 나쁜 짓 뻔뻔하게 하다가도 죽을 때 보면 벌벌벌벌 떤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수가 이제 교수대 올라가면서 막 교수대 이제 올라가는데 계단이 삭어갖고 계단 밑으로 팍 떨어진 거야. 이 사형수가 헨대는 소리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죽기 직전까지? 죽기 싫은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있고 싶은 거,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있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바로 죽음을 앞두고도 죽음을 벌벌벌벌 떠느냐면 죽고 난 다음에 사형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하느님 앞에 가서 혹시 하느님이 계시면 어떻게 해? 그래갖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묻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도 그냥 계단에 떨어지고 어차피 1분 후에 죽을 건데도 그냥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그런데 믿는 우리들도 죽는 게 싫어. 믿는 우리들도 죽는 게. 한국에 믿는 사람들 이거 설문조사 한 거예요. 한국에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천국에 갈 거라고 믿는 비율이 50%가 안 넘어요. 왜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게 싫어? 아는 게 병이야. 천당, 지옥 있다는 거 교리로 다 알아.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본당 신분 미워하고 형제들 굶었을 때 모른 척하고 성당 다니기 싫어갖고 그냥 냉담하고 그냥 못된 짓 한 거 이거 다 알아. 그러니까 이게 천당 지옥 있는 건 알긴 아는데 내 사는 꼴을 봐서는 천당 갈 것 같지는 않아. 어디 갈 것 같아? 지옥에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은 살아있는 게 나은 거야. 아직은 여기는 천당 지옥이 결정 안 됐잖아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 만약에 여자를 보고 음흉한 생각을 가지면 눈 알을 빼버려라 그래. 아, 예수님 말을 해도 이렇게 살벌하게 눈 알을 빼버려. 눈 알을 빼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눈알 하나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낫다. 그런 말할 때마다 나는 너무 괴로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언제 괴로우냐면 이놈의 명동에 강이 올 때 괴로워. 명동에 강이 올 때. 왜냐면 명동에 밥 먹으려고 저 먹자골목에 나가잖아요. 그럼 아가씨들이 허벅지가 그냥 이 눈알을 빼야 되는 건지 말해. 눈알이 간질간질하다니까. 눈알이 간질간질해. 아마 나 천당 들어가려면 내 눈알 한 6천 개 빼야 돼. 내 눈알 6천 개. 아마 여기 있는 형제님들도 온전히 눈알 가지고 천당 갈 형제님들 없을 거야. 아마 하늘나라 가보면 눈알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 많을 거예요. 하늘나라 가보면. 나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하고 싶어요. 2000년 전에는 여자를 보고 음흉한 생각을 가진다. 2000년 전에는 여러분들 여자들이 어떻게, 중동에 가보시면 지금도 그래요. 여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온몸을 감싸고 눈만 내놓고 다녀. 눈만. 그 여자를 보고 음흉한 생각을 가지면 눈알을 빼야 돼. 빼야죠. 근데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갖고 다 벗고 다니는데, 더욱이 또 이놈의 지구온난화 때문에 더 벗고 다니는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더 벗고 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도 된 것 같아요. 시대도 많이 변했고 상황도 많이 변했는데 2000년 전 그 잣대로 우리가 지금 그걸 읽고 있으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냥 천당 갈 것 같진 않단 말이야. 지옥 갈 것 같아. 누나를 빼든지 손을 자르든지 뭐 뭔가를 해야지. 그러니까 하느님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느님 만나요. 부자가 낙타 반을 통과하는 게,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반을 통과하는 게 훨씬 더 쉽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읽어봐도 또 쉽게 천당 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쉽게 천당 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정말 만약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와갖고 내가 죽었더니 천국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정말로 믿을 텐데. 아, 이놈 사람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데 어떻게. 근데 1970년대 이후부터 갑자기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 돌아오기 시작을 해요. 1970년대 이후부터 미국은 92년에서부터 97년 사이에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데 몇 명이 살아 돌아오냐면 1500만 명이 살아 돌아와요. 1500명이 아니에요. 1500만 명. 나 이게 뻥인 줄 알고 자료를 무지하게 찾아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살아 돌아오는 거예요. 살아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늘나라 내가 빛을 봤다, 하늘나라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아니 이제 2000년이 돼갖고 예수님 오실 때가 돼갖고 세례자 요한을 미리 보내갖고 구분기를 곧게 펴라, 내가 갈 거다 그러듯이 이제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그거니까 죽었던 사람들 살아 돌아와서 이제 하늘나라 얘기를 해라. 그래갖고 예수님이 이렇게 살려 돌려보내는 건가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그거는 아니고 1970년대 이후부터 갑자기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 돌아오는 이유는 심폐소생술이 발달하면서부터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 돌아오는 심폐소생술이 발달하면서부터 그러니까 1970년대 이전에는 1970년대 이전에는 사망이다 그러면은 동공이 풀리고 맥박이 안 뛰고 심장이 멎는 거예요. 그 다음에 뇌파, 이거 여러분들 텔레비전을 이거 보면 쫙 하잖아요. 쫙 일자로 이걸 사망으로 봐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냈어. 근데 요즘은요 멀쩡한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거나 멀쩡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었을 때, 충격으로 죽었을 때 심폐소생술을 시술하게 돼 있어요. 심폐소생술이라는 건 뭐냐면은 심장을 압박을 30번씩 가하는 거야. 한 번에. 어른들은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세게. 그리고 두 번 입에다가 인공호흡 해주고 또 안 되면 또 30번 압박을 하고 두 번 입에다가 인공호흡을 해주면은 죽은 사람의 5%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5%가. 죽은 사람의 5%가 살아나서 공통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님도 어떻게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5월 10일 날. 그런데 이분이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살려낸 거야. 의술이 얼마나 좋으냐면요. 심폐소생, 이게 좀 복잡한데 이게 심장에 피가 돌지 않으면은 뇌가 괴사가 돼요. 그래서 이 이건희 회장님은 심폐소생술을 살려내고 난 다음에 체온을 올리지 않아요. 10도, 16도로 그대로 해갖고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공통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공통적인 얘기가 있어. 자기가 처음에 죽으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영혼을 자기 죽은 육신을 봐도 하나도 안 슬프대는 거예요. 죽은 육신을 봐도. 그러니까 죽은 영혼들은 안 슬프대요. 누구만 슬퍼? 살아있는 사람만 뭐 아이고 아이고 그러는 거지 죽은 사람 하나도 안 울어요. 그리고 영혼이 빠져나와서 잠시 머무르다가 자기가 처음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대요. 그러다 육신이 죽은 걸 알고 여행을 떠나기 시작을 한대. 근데 여행을 떠나는데 끝도 없는 통로, 터널로 쫙 빨리 올라갈 때 그 속도가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빠른 속도로 빨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3차원에서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옮겨가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도 없는 그 터널 끝에 가보면 빛이 비추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그 빛을 느끼는 순간 그 빛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걸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느끼는 순간 너무 행복하고 존재의 충만함, 평화,
충만한 완전한 사랑을 느껴갖고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빛을 빛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살아온 인생 전부 다가 한순간에 다 펼쳐진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한순간에 다 펼쳐져서 자기 지은 죄가 너무 크면은 그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쓰질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하느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저지른 죄가 그 죄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느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우면 그 빛 앞에 나서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곳에 간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죽은 형제 친척들이 이 다볼산에서 예수님이 거룩한 변모할 때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몸은 어떤 마전장이도 만들 수 없을 만큼 빛났다 하듯이 그렇게 빛나는 형제 친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름다운 정원, 아름다운 꽃, 너무 아름다운 나무, 아름다운 음악 이런 걸 공통적으로 보는 거예요. 1500만 명 중에서 이게 또 죽은 사람들 중에서 다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중에서도 10%에서 15%만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의식이 없고 10% 내지 15%만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거기 와서 대개는 오고 싶지 않대요. 하늘나라 간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오고 싶지 않은 거야. 왜? 거기 너무 좋아서. 그런데 아직은 네 때가 되지 않았다. 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넌 다시 가야 된다. 난 가기 싫다. 가야 된다. 이렇게 실갱이를 하다가 되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 세상에 딱 보면은 사람의 모습이 바뀐다는 거예요. 삶이 하늘나라를 보면은 저는 최초의 심폐소생술자는 예수님이란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을 때 예수님 살려냈죠? 예. 이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 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다 성소 안에. 그 다음에 나자렛이라는 동네가 있고 건너편에 나인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나인의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들러매고 가는데 너무 슬퍼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려놔라. 죽은 게 아니다. 그리고 살려내잖아요. 아마 심폐소생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멀쩡한 아들 살려내잖아요. 또 저기 나자로 마리아 마르타 오빠 죽은 지 4일 만에 살려내요. 요즘도 뭐 4일 만에 살아난 사람, 일주일 만에 살아난 사람 많듯이 4일 만에 살려내요. 죽은 나자로를. 그러니까 최초의 심폐소생술자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옛날에도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났어요. 옛날에도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났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강원도 평창에서 죽었다 살아났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화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동네 사는 데는 배 타고 들어왔거든요. 그 강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그 산골짜기에서 이러는 거, 나 죽었다가 살아났다. 나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다 그냥 죽었어. 아무도 몰라, 아무도. 근데 요즘은 시대가 발달하면서부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 중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기동순 찰대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었어요. LA 기동순 찰대. 근데 거기에 주인공 에스트라다라는 남자아이가 영화를 찍다가 그 드라마를 찍다가 그 오토바이 속에서 타고 죽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요. 이 사람이 수술실에서 의사가 맥박이 뛰지 않고 동공이 풀리고 심장이 먹고 이 뇌파가 쫙 해갖고 사망입니다. 다 덮어놨어. 근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서 제가 말한 빛을 보고 죽었던 아름다운 음악, 정원 이걸 다 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트라다. 또 유명한 샤론스톤. 샤론스톤도 죽었다 살아나고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죽었다 살아나고 한두 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더욱이 제일 미치는 게 심장 전문의들이에요. 심장 전문의들 심장마비로 죽은 거 살려놨더니 이 사람들이 살아나갖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근데 죽었더니 영혼이 빠져나가더라. 한두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연구를 누가 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의사들이 하기 시작해요. 의사들이 시작해요. 최근에 연구 결과는 뭐 2주 전에 영국 사우스 햄프턴 대학의 샘 파니아 박사팀이 4년 동안 죽은 사람 2,060명, 죽었다 살아 돌아온 사람들 2,06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대개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교통사고 나고 실려서 병원에 갔어.
그래갖고 완전히 계속 눈 감고 이제 계속 심장 이걸 했어. 그래갖고 살려냈어. 근데 살아난 사람이 헨대는 소리가 나는 여기 들어와갖고 이 응급실에 들어와갖고 내 영혼이 빠져나갔다. 그래서 당신 나 지금 막 이걸 하는데 내가 뒤에 가서 보니까 당신 목에 점이 있는 거 내가 봤다. 아, 이 사람은 한 번도 이 의사를 본 적이 없는데 아, 미치는 거죠. 옆에 간호사가 하는 얘기, 병원에 무슨 수술 도구 옆에 있는 얘기, 이 사람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개 죽은 사람들은 5분 동안은 영혼이 그 근처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5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서 만약에 누가 죽으면요, 5분 동안 말 잘해야 돼요. 뭐, 괜히 뭐 잘 죽었다 뭐 그렇게 못되게 살더니 잘 죽었다. 아유 지옥에나 갔으면 좋겠다. 이러면요 이 영혼이 한번 꼬기 시작하면요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라 그래야 돼? 5분 동안 좋은 데 가시라고, 잘 가시라고 이런 게 정말 필요해요. 말 잘해야 돼요. 말 잘해야 돼요. 고든 알렌이라고 미국의 백만장자 금융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폐질환으로 죽었어요. 죽었는데 하늘나라 올라갔는데 그 빛을 느끼는 순간 너무 불같이 뜨거운 감동을 느낀 거야. 여러분들 그 기도 열심히 할 때 하느님이 막 느껴질 때 막 온몸이 뜨겁고 막 불같은 느낌 들 때 있지 않으세요? 그런 느낌 드시는 분도 계시죠? 저는 나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내가 제일 열심히 했을 때가 중학교 때였어. 중학교 때. 내 인생에 가장 열심히 했을 때 중학교 때. 지금 그 정도 열심히 했으면 아마 나 성인 됐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때 기도 열심히 할 때 성당에 앉아갖고 하느님을 느끼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았어요. 하느님하고 일치되는 거. 그런데 너무 행복해갖고 시계를 보면요. 나는 10분 지났다고 봤는데 4시간씩 성당에 앉아있을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 머무를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죠. 그 이후로는 거의 느낀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는. 그 이후로는. 근데 어쨌든 이 고든 알렌이라는 사람은 성당도 안 다니는 사람이고 하느님도 믿지 않는 사람인데 하늘나라 올라가서 그 빛을 느끼는 순간 이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 정말로 너무 행복했던 거야. 세상에 딱 돌아와갖고요. 이 고든 알렌은 자기가 그 많은 돈 의미가 없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친구한테 전화를 해요. 같이 금융업을 하는 친구한테 나 그만둘 거다. 그리고 차도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옮겨 타고 그 다음에 집도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옮겨가요. 그리고 그 잘 번들은 돈을 다 관두고 지금은 미니스터 목사님이 돼갖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컨설팅을 해줘요. 그러니까 되게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삶이 바뀌는 거야. 목사님이 된다든지 자선 사업을 한다든지 착해. 사람은 죽어봐야 철이 들어. 사람은 죽어봐야 철이 들어. 근데 이 죽을 수가 없으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에요. 앤더슨 씨 코리아라고 미국 뉴욕의 정형외과 의사예요. 심리학 박사고 대학 교수고. 이 사람은 94년도에 가족들이랑 야외에 나가다가 공중전화를 하다가 벼락에 맞아 죽어요. 벼락에 맞아. 미국은 벼락에 맞아 죽는 사람이 1년에 한 1,000명 돼요. 1,000명인데 그중에 950명은 살아나고 50명은 그냥 죽는데요. 근데 이 의사가 딱 죽었는데 자기 육신이 팍 쓰러지더래. 근데 영혼이 딱 빠져나온 거죠. 영혼이 빠져나오고 자기 육신을 보고 있는데 하나도 안 슬프더래요. 내가 죽었네? 그냥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내 육신이 죽었네? 죽은 사람은 안 슬퍼요,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한테 맡기라고 너무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랬죠? 프랑스의 한 부인이 아들이 먼저 죽은 거야. 아들이 먼저 죽으니 얼마나 슬퍼요. 매일 울은 거야. 매일. 근데 하루는 환시에 젊은이들이 빛을 내고 하늘나라에서 예수님하고 행진을 하는데 자기 아들만 누더기같이 젖은 옷을 입고 그 끝에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걷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대요. 얘야 너는 왜 저 젊은이들은 저렇게 빛을 내고 아름답게 예수님하고 하늘나라에서 행진을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힘들게 젖은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힘겹게 걷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 난 얼마든지 저들하고 같이 예수님하고 행복하게 행진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어머니의 눈물이 내 옷을 적셔서 내가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다. 어머니의 눈물이. 여러분들 죽은 사람들 슬퍼한다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의 눈물이 죽은 사람들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세월호에서 죽은 아이들 천국 갔을 것 같아요? 안 갔을 것 같아요? 갔어요. 얘네들 다 천국 갔어요. 왜? 아니 고등학교 2학년이 죄를 지면 얼마나 짓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대한민국의 또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은요 죄질 시간도 없어요. 학원 다니느냐고 죄질 시간이 어디 있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때 지은 죄랑 요즘 나이 먹어갖고 지은 죄랑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죽었으면 천국 갔을 것 같아요? 안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갔어요. 요즘 죽으면 어때요? 요즘 죽으면 진감인가 하죠. 갈지 안 갈지. 어쨌거나 이거는 확실해.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죽었으면 천국 갔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얘네들 다 천국 갔어요. 그러면은 얘네들 떠난 지가 200일이 넘어요. 오늘 아마 208일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요 100일 탈상도 해요. 100일이면 다 떠나보내요. 그럼 이 배가 침몰됐을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 선주, 이 배 주주, 이 세월호의 주인은요 자기가 애들 배 가라앉았을 때 쫓아갔어야 돼요. 쫓아가갖고 자기가 책임자면 수습을 해야 돼요. 수습을 하고 최고 좋은 잠수사들 돼서 애들 건질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빨리 건졌어야 돼. 그리고 자기 있는 재산 다 정리해서 그 자식들 죽으면 여러분들 일이 손에 잡힐 것 같아요? 그거는 잡힐 수가 없어요. 지금 안산에 그 자식 죽은 부모님들 일 안 한다고 뭐 누가 뭐라 그러는데 아마 자기 자식 한번 죽어봐. 생때 같은 자식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그 슬픔 또 삶에 자기가 재산이 없는 게 아니잖아. 4천억이나 있다는데 그러면은 끌어모을 수 있는 것까지 다 끌어모아서 책임을 져야지. 또 아이들 한꺼번에 죽었으니까 추모공원도 만들고 추모 그 아이들만을 위한 추모공원 예쁘게 만들어서 그 부모들이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는 뭐 자기가 책임지기 싫어하고 도망 다니기 시작해. 도망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자기 사진 전시실 넓히려고 배 개조해갖고 배 빠진 건데 그걸 책임 안 지겠다고 이리 도망 다니고 저리 도망 다니고 그냥 막 또 도망 다녔고 못 찾을 때 했던 국민들이 이거 죽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또 죽었더니 또 안 죽었다고 또 그러고 이건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책임진 것도 아니고 안 진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게요. 참. 아니 이제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미성숙하게 대처를 하는지. 그리고 저는 정치인들도 참 답답해요. 아니 그걸 못 잡아 거기서부터 답답해요. 그걸 못 잡아? 네? 안 잡는 거예요? 난 또 몰랐네. 아니 애들한테 한을 심어주지 않으려면 부모한테 한을 심어주지 않으려면 빨리 밝혀야지. 책임질 사람 다 책임지고 200일이 지나서 겨우 협상법 타결했다고 그러고 100일이면 탈상을 한다는데 참 너무너무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파요. 내 동창 신부가 안산으로 발령을 받아갔어요. 근데 이번에 발령을 받아갔는데 그 본당에 가봤더니 그 식복사 자매님이 최초로 신고한 아이 엄마래. 식복사 자매님이. 근데 그분은 지역장도 하고 남편은 재분과장도 하고 성당활동 열심히 했던 집이에요. 근데 그 자매가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사제관 식복사를 시작을 했대요. 네, 너무너무 열심히 살더래요. 그래서 본당신문 내 동창신부가 물어봤대요. 자매님은 왜 남들은 저렇게 슬프게 저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기쁘게 사제관 일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기가 막힌 말을 하더래요. 나는 내 반쪽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반쪽을 위해서 기쁘게 살아야 된다고.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 세월호에서
304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학생들이 249명, 어른들이 55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나는 이 단원고등학교 얘네들 지금 천국 접수했다고 믿어요. 천국, 얘네들이 접수했어, 천국을. 지금 아마 얘네들이 싹 천국 접수했을 거야, 분명히.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아이들 하늘나라 혹시 못 갔다면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기도해줘야 돼요. 그리고 산 사람들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쁘게 살고 반성할 거 반성하고. 근데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 이 안산에서 하느님한테 맡겨야 돼요. 하느님의 자비에 아이들을 맡겨야 돼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12살 멀은 알도라는 소년이 교통사고로 죽어요. 엄마 아빠 앞에 타고 뒤에 4살짜리 12살짜리 알도가 교통사고 나는데, 교통사고 나는 순간 뒤에 있던 아들 둘이 바깥으로 날아가요. 날아가는데 엄마 아빠가 딱 차를 세우고, 이제 자식 없으니까, 차 뒤에 없으니까 가서 보는데 바로 앞에 4살짜리가 얼굴에 상체기만 좀 나게 있는 거야. 아유 너 괜찮구나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엄마 난 이렇게 바깥에 나 튕겨져 나왔을 때 예수님이 날 받아갖고 여기다 놨다고. 예. 근데 문제는 12살짜리 알도가 안 보이는 거야. 12살짜리 알도가. 그래갖고 보니까 아예 길 건너편에 가서 떨어진 거야. 길 건너편에 뇌, 척추 다 그냥 요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의사가 이제 산소호흡기를 띄셔도 되겠다고, 죽었으니까. 이때 이 엄마가 하느님한테 자기 아들을 맡겨요. 하느님 당신의 뜻대로 내 아들을 처분해 달라고. 하지만 난 아들하고 아직 이별의 시간을 갖지 못했다고. 그리고 이 아들은 4개월 후에 살아 돌아와요. 4개월 후에 살아 돌아오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살아 돌아와서 얘는 뭐를 못하느냐면은 말을 못했어. 근데 계속 노트에다 쓰는 거야. 성서를 계속 쓰는 거야. 4개월 후에 돌아온 애가 성서를 계속 쓰는 거야. 성당도 안 다니, 교회도 안 다니던데 성서를 계속 쓰는 거야. 너 이거 성서를 어떻게 쓰냐? 엄마 나 죽어 있을 때 예수님 나 하늘나라 데려와갖고 예수님이 품에 안아서 이 성서 다 가르쳐 준 거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성서를, 이런 일이 여러분들 많아요. 이런 일이 정말 많아요. 하늘나라 올라, 우리 아프리카에도 우리 가톨릭의 한 아이가 전혀 그런 걸, 성서를 모르던 아이가 예수님 현실 속에서 성서를 다 배운 애가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강의했어요. 여러분들은 참 고맙게도 강의에도 까먹어갖고 내가 새로 얘기할 때 항상 새롭게 들어. 우와 우와 너무 고마워. 참 고마워요. 네. 네. 지난번 강의 때도 내가 얘기했거든요. 아프리카에 언어도 이 아이는 예수님이 다 가르쳐줘서 언어도 다른 나라 언어 다 했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네. 네. 말라위 거기. 네. 어쨌거나 얘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야. 성서를 너무너무 잘 쓰는 거야. 그런데 얘가 기가 막힌 글을 하나 쓰는 거예요. 어떤 글을 쓰느냐면은, 엄마 드웨인이라는 아이랑 안톤이라는 아이 주소를 적어줘요. 그리고 그 엄마한테 이 편지를 좀 띄워줘. 주소를 써갖고. 어떤 내용이냐면, 드웨인하고 안톤은 하늘나라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하늘나라에서 보니까 엄마들이 맨날 우는 거야. 엄마들이 이미 자기 자식은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엄마들이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 예수님이 너무 슬프대. 왜 뭐가 슬퍼? 나는 이미 이 아이들을 구원해갖고 내 품에 안고 있는데 나의 자비를 믿지 않는 저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소를 줘. 근데 이 알도는 안톤을 살아생전에 만났던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드웨인도 살아생전에 만났던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얘가 그 주소를 알 수가 없는 애야. 교통사고 나고 4개월 동안 혼수상태 있던 아이인데. 그래서 엄마는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아. 장난인 줄 알았대. 근데 그걸 편지를 보냈는데 정확하게 드웨인 집과 안톤 집에 편지가 도착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은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느님한테 맡겨야 돼. 하느님한테 맡겨야 돼. 얘네들 외롭지 않아요. 나는 이 저기 막 이번에 세월호에서 4월 16일 날 세상 떠난 이 아이들 이미 천국에 단체 입장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네들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 천국 갔다고 믿어야 돼. 죽는 걸로,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은 슬프지 않다니까요. 예. 여러분 우리들이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걸로 끝나는 게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죽음이 죽음이에요.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 새로운 여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세월호에서 죽은 아이들, 물론 우리 어른들 책임이지, 불쌍하지, 그렇지만 계속 슬퍼할 수만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기도로 그 아주 좋은 시가 있어서 그날이라는 시를 이번에 세월호를 통해서 시인이 썼는데 너무 잘 표현을 해서 이 그날이라는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날 그 어두운 시나리오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 차곡차곡 쌓아온 모든 잘못된 관행들이 죽음의 냄새를 풍기며 찾아와 있었다. 하늘도 원치 않았던 일이었기에, 바다보다 더 푸른 너희들이었기에 황망한 미안함의 파도도 몸을 떤다. 세상이란 무대 위에 단 한 번 서보지도 못하고 이슬처럼 사라져간 아름다운 이름들, 생때 같은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들 껍질만 남아 몸부림친다. 어이할 거나 그날 그 시각 그 자리에 있은 것이 잘못이었다. 캄캄한 바다에선 얼마나 추웠더냐, 가라앉는 배 안에서 얼마나 무서웠더냐. 4월은 기어이 잔인하고 말았구나. 커다란 슬픔의 덩어리 삼킨 이 땅의 선한 백성들, 분노와 미안함으로 침몰하고 있다. 기다리라는 말 아직도 믿고 있니? 이제는 훨훨 날아가거라.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봄 밤 하늘은 별이 된 너희들로 더욱 눈부시겠구나. 주님, 세월호에서 희생된 영혼들이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